아니 이진님이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바빠? 왜 이렇게 저랑 오랜만에 게임하러 왔어요? 진짜 맨날 야근하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그래서 이진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진님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캠핑장 제가 오늘 여기서 데려가려고 이진님을 네. 지금 초대했어요. 이 로블록스 게임에다가. 아 근데 저희 캠핑장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차 없어가지고. 무슨 날 차 없는 사람 나 차 없는 사람 맞지 그치? 아니 근데 우리가 최근에 그 전기차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기차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 기아에서 나온 니로 EV 이거 괜찮다고 얘기했었는데 진짜 대박이야. 이거 광고가 들어왔어. 아 어쩐지 주변에 차가 많더라. 이게 니로 EV예요. 우리가 봤던 거 그 차. 아니, 제가 이거 한번 둘러봤거든요. 근데 엄청 네네. 잘 만들었어 완전. 진짜 나도 빨리 둘러보고 싶다. 뭔가 놀이동산 같아. 이제는 차 주려고 지금 차 사주려고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부른 거야 이거. 일단은 우리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랑 이지님이 하시는 거 보고 잘 따라 하시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쉐어 이지 커플의 기아 니로 EV 로블록스 투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리로 와보세요. 일단 네. 이 집으로 들어가야 돼. 원래 이게 스토리가 있거든. 어 진짜? 이게 이제 아빠가 아들한테 캠핑장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편지 우와. 남기고 출장을 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앞에 이 코인들 코인들을 먹어야 돼. 이 코인들을 먹잖아? 그럼 나중에 좀 쓸 데가 있어요. 아 이신이 거기 여기 아직 캠핑장 아니에요. 나오세요. 아 이거 의자가 좋네요. 아 거기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준비물을 챙겨 떠나자. 그치? 야 근데 야, 집 안에 차를 끌고 어떻게 선생님! 아니 야 잠깐만 아유, 탔어요? 나 탔어. 아니 왜 남의 남자 차를 갈게요. 타는 거야 이거 나와 빨리 다른 남자랑 갈게요. 일단은 이제는 우리 캠핑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방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뭐 무슨 저... 가방 가지고? 난 이거 미네랄 블루. 이게 뭔가 좀 자연스럽고 내 얼굴처럼 뭔가 멋있어 그치? 저 선택했어요. 아 이게 바로 에너지백이라고 하는 거야. 뭔가 진짜 미래적이야 그치? 자 그리고 캠핑장 갈 땐 또 뭘 데리고 가야 돼요? 고기! 아 고기가 아니라 펫! 아, 펫! 고기 아니냐? 여기 앞에서 알 봐주세요 알. 여기 앞에 알 있잖아 그치? 어 이진님 머리 위에 알 생겼네 그치? 아 근데 우리 또 그 낭만 있잖아 그 캠핑장 갈 때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가 아니라 그 강아지 강아지 데리고 가면 그치? 그치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소품을 다 챙겼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니로 EV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첫 번째는 여기야.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기아 NFT 갤러리. 이게 보니까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NFT를 발행한 게 기아래. 진짜? 역시 갓 기어. 와 잠깐만 아 이거 되게 미래지. 와 차 디자인 뭔데 이거? 우와, 우와. 지금 우리 20대 친구들이 좋아할 건데? 와 진짜 잘 만들어놨다. 엄청 미국 이런데 전광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오 진짜로 뭔가 와. 진짜 자연이랑 되게 조화가 돼 있어 그치? 뭔가 이질적이지 않고 잘 어울려. 와 아니 이거 딱 우리 모습 아닌가요? 캠핑장 딱 가가지고 이진님이 네? 고기 굽고 그치? 난 머리를 제가요? 지켜보면서 제가 불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이진님 여기 오면은 여기서 펫을 부화시킬 수가 있어요. 부화됐다! 아하하! 이진! 너무 귀엽잖아! 이진님 닮았어! 이거 쉐어님 이에 낀 고춧가루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 펫한테 그러면 안 돼요. 펫한테 이름 지어주세요. 아 고춧가루. 그럼 줄여가지고 고루로 해 고루. 야 고루 너무 귀엽고 잠깐만 내 펫! 내 펫은 과연? 뜨근뜨근? 생근생근? 생근생근? 어 뭐야! 냉장고처럼 생겼어. 뭐야?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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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름 지어주자. 쉐어의 어댑터 줄여서 쉐터. 고루아 쉐터. 야 우리 펫을 얻었다 그치?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은 지금 네. 여기서 나온 펫은 기본 펫이야. 이 앞에 있는 코인들을 막 모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이 앞에 펫샷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다양한 펫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와 대박. 어 뭐야 펫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코인으로 다양한 펫도 살 수 있고 진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야 이 콘셉트 펫을 진화시키면요 무슨 인형 자판기처럼 최종 진화를 하네. 와 그리고 이지님의 고춧가루 펫은 엄청 멋있는 무슨 도깨비처럼 변했는데 이거? 이거 완전 펫 키우는 맛도 쏠쏠하겠네 그치? 자 그렇다면 이 갤러리에서 기아의 미래와 현재를 봤으니까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저 앞에 보여요? 딜리버리 센터? 오오오 저기
이게 딜리버리 센터에 가면은 뭐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미션 퀘스트들이 있대. 오, 햄버거 배달 되나요? 햄버거 물론 햄버거 말고 잠깐 여기 와 보니까 오 수박. 오, 수박 있다 그치? 아니 이진이 아니 수박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치킨 분. 아 잠깐 아니 근데 지금 들고 계신 게 진짜 얼굴에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그쵸? 얼굴 갖다 대 빨리. 얼굴 갖다 대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화살 표시가 뜨잖아. 오. 거기가 이제 목적지거든. 거기다 갖다 주는 게 이제 미션인데 근데 그냥 가면 느리잖아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니로 EV 이거 딱 선택하면은 차를 소환할 수가 있어요. 나 잠깐만 색깔을 오 뭐야 색깔이 엄청 많아. 이거 저는 검은색 바로 소환. 와우 아니 지금 이거 엄청 이쁜데요 이거? 와 사람 머리 위에 자동차 차 빼 차 빼 빨리 어 카키색인가요 이거? 이 색도 멋있다 이거. 시티스케이프 그린색이래. 와 뭔가 좀 도시 느낌 나 그치? 어 뭔가 이뻐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차에 타지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치? 전기차여가지고 뭔가 수박 배달하니까 제가 친환경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진님. 그니까요 심지어 수박을 배달하니까 아니 왜냐면 또 우리 세대 친구들이 전기차에 흥미가 많잖아. 내 주변에도 다 전기차 사고 싶어 하는데? 근데 전기차 중에서도 진짜 니로 EV가 지금 핫한 게 저도 이거 친구가 추천해서 먼저 알았거든요? 와 근데 일단 저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잠깐만 근데 나 왜 목적지가 저 위에냐? 각자 배달하고 네? 올까요 이진이? 저는 에너지 센터에 가야 되는데 와우 야 에너지 센터 가는 길 뭔데? 이거 가면서 코인 꼭 다 먹어야 돼요? 수박 왔어요 수박 시키신 분. 근데 지금 요즘에 배달이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환경도 오염 안 되는 그 니로 EV로 배달하면 그치? 환경도 오염 안 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그치 요즘에 오토바이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오 잠깐만 나는 여기서 바로 배달 완료. 와 피니쉬 하자마자 코인 들어오는 거. 야 이게 또 배달하니까 뿌듯뿌듯하네 그치? 근데 이게 팔이 왜 그래요? 네? 수박을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있었나 왜 팔이 왜 이렇게 저 근육 좀 붙었어요? 아 근육왕 같아요. 얼굴에 붙은 것 같아요 근육. 나 분이 맞아요? 뒤에 네. 보시면은 딜리버리 랭크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벤트한데 배달을 많이 하고 빠른 시간에 배달하면 또 이거 점수가 올라가더라고. 자세한 이벤트 일정이나 경품 같은 거는 이 오른쪽에 이벤트 탭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비치 발리볼 샵이라는 데 있잖아 그치? 여기서 또 미션 하나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안에서 발리볼을 해야 되는데 니로의 넓은 트렁크와 프론트 트렁크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면 점수가 또 올라간대. 와 오, 재밌겠다 이거. 오 프론트 트렁크에다가 아 이거 앞에도 트렁크가 있나 봐. 그치 신기하다. 원래 이런 공간 넓으면 좋거든. 딱 캠핑 가기 딱이잖아 그치? 잠깐만 이거 수영복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설마 선택이 되나? 야 이진이 저 어때요? 봐봐요 뭐 입었어? 저 여기 앞에 요 비키니 같은 생긴 거 이거. 아니 그걸 왜 입어요 샤방TV. 어 저 하트 뿌려지는 거 보여요? 어 하트 뿌려진다. 와 신나네. 들어갈 때 들어가 볼까 이거? 아 좋아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1호 EV의 뒤에 트렁크랑 앞에 프론트 트렁크 프렁크. 야 프렁크도 공 엄청 많이 들어가네. 여기다 공을 넣으면 되는 건가 봐 이거. 자 스타트 딱 눌러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공 앞에 딱 서세요. 공 앞에 딱 쓰면은 공이 딱 위에 떠 있어 그치?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눌러가지고 공을 딱 친 다음에 바로 저 안에 골 시키는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되게 쉬운데? 왜냐면 트렁크가 넓어가지고 그죠? 한 방에 또 골이. 뭐야? 지금 쉐어님 닉네임 저기 왜 떠 있는 거예요? 쉐어 천서가 넣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잘생겼으니까요. 예? 봉처럼 생기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 얼굴 때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앞에다 내리 꽂으면 어떡해요? 자 이지님도 쉬우니까 한번 해봐요. 이거 트렁크 이렇게 넓은데요? 이거 와 바로 넣었다 그치? 보셨어요? 와 이건 뭐 근데 이지님이 뭐 잘한 게 아니라 니로 이 네? 트렁크가 넓은 거죠. 아 그리고 공마다 이렇게 뭔가 있네. 아 와 이거 잘 만들었는데 이거? 자 그리고 이지님 세 번째 게임 바로 에너지 존 스피드 게임. 이게 뭐냐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캠핑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드디어 캠핑 가는 거야? 아 이제 캠핑 가서 즐겨야죠. 놀았으니까 가가지고 아야야야 나 찼어요? 아야 지금 봐. 아 지금 저 찬 거 아니에요? 이지님을 위한 광대가 되는 거지 내가 웃기기 위해서. 오 진짜 광대. 그린 존이래 그린 존. 오 여기에 딱 같이 있으면은 네 명이서 뭐 이거 시합을 할 수 있나 봐. 아 많은 코인을 가지고 빠르게 도착하여서 순위를 높이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뭐 돌도 있고 새싹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잘 활용해서 그냥 1등하면 되는 게임이네. 와 근데 여기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다 그치? 완전 친환경적이야 이거. 진짜 이뻐. 나무들
색깔 뭔가 미래 같은데. 뭐야? 오 잠깐만 뭐야? 피니시 401km 출발! 링링링 출발! 코인 내 다 먹지롱. 지지님 느리지롱. 이거지 이거지 아니, 이거지 예? 뭐야 뭐야? 그 내 코인 다 먹는다. 잠깐 앞에 똥 앞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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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똥 밟아서 먹고. 어딜 같이 가요? 운전 빠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아니, 와, 어우, 좋아, 좋았고. 야, 이거 차가 좋으니까 이거 막 쑥쑥 나가네, 그치? 아유, 새싹자라, 새싹, 잠시만. 아니, 이진이 왜 이렇게 안 와요, 근데? 아, 너무 이지하네, 이거. 아니, 이게 안 끝나요. 아, 이게 길지, 그치? 이게 401km가 피니시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니로 EV 한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래, 이거. 이게 전기차가 막 많이 못 갈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니로 EV는 한 번 충전에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거리를. 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 401km가 간다고 이거 한 번에? 오케이 난 바로 통과! 아니 근데 이제 너 못 가지는 거 아니에요? 봐줬어요 시현님. 봐준다니요. 아니 나 이거 랭킹 안 올라갔나? 이 정도면 나 완전 랭커인데 스피드 랭커. 어디 가세요? 어 뭐야 어 힐링 캠프로 와줬어. 우와 뭐야 여기가 바로 이 니로 EV 로블록스의 최종 목적지 캠핑장이에요. 아니, 제가 오늘 이진 여기 데리고 오려고 다 준비한 거예요. 니로 EV 차랑. 어,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완전 좋다. 그치 근데 이진 대박인 게 뭔 줄 알아? 캠핑장에 오려면은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막 전기가 맞지. 필요하니까 전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전기 끌어다 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이진님. 우와 뭐야 이게 뭐 니로 EV V2L 기술이래. 이렇게 니로 EV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가 있대요. 아 이게 전기 그치?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펌프장이 빛나는 거야. 니로 EV로 빛나고 있는 거였어? 전기 끌어다 쓴 거야 지금 이게. 어, 엄청 편하겠다.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 니로 EV만 있으면은 진짜 이거 여행 가기도 딱 좋을 것 같아 이거. 어 뭐야 뭐 시작된다. 아 이게 펌프 직접 게임을 할 수가 있구나. 아니 이진님 왜 자꾸 넘어져요? 아니 왜 이렇게 펌프를 왜 이렇게 못해? 아 이진이 또 넘어졌어. 아니 외운 다음에 그대로 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몸치예요. 나도 틀렸다. 나도 틀렸고 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올리는 거네. 바로 또 추적. 어 그렇지 난 이겼어. 이진이는 넘어지고 난 끝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또 있습니다. 니로 EV와 캠핑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코인으로 이 캠핑장을 꾸밀 수가 있어. 일로 와봐. 여기 샵이 있거든? 여기서 이거 클릭해가지고 살 수 있는데 와 뭐야 살 수 있는 거 이거 엄청 많은데? 전 샀어요. 아니 벌써요? 어 잠깐만 난 뭐 사지? 뭐 샀어요 이지님은? 랩탑. 랩탑이요? 아니 왜 여기서 랩탑을 샀어? 같이 영화 보려고. 아 그러면은 근데 랩탑으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캠핑장까지 갔는데 빔 프로젝트 있네. 내가 살게. 이 망치 버튼 누르니까 오 이거 설치되네. 빔 프로젝트. 어 잠깐만 빔 쏘니까 그 니로 EV 생겼어. 와 여기서 이거 V2L 아 V2L 기능으로 불 켜기. 오 대박. 와 빔에서 불 나온다 이제. 어 노트북 켜져. 노트북 켜지는 거 보여요? 와 근데 이거 우리 같은 젊은 커플들한테 완전 대박이다 이거. 그치 One hour later. 진짜 니로 EV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니로 EV 때문에 프로포즈를 하게 생겼어요. 이진이 일로 와봐요. 여기 일로 와가지고 여기 딱 앉아봐요. 잠시만요. 오기 전에 선 거절해도 되나요? 아니요. 여기 딱 앉아봐요 빨리. 어 뭐죠 이 쓰레기장은? 아 쓰레기장이 네, 나 한번 불 켜볼게. 이거 VTL로 니로 EV VTL로. 오 좋아. 자 갑니다. 따라라라라라. 야 가운데 하트 보이세요 이거? 좀 약간 로맨틱했다. 아 방금 로맨틱했지 그치. 야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거 니로 EV의 VTL 기술로 이렇게 감동적인 프로포즈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도 이 니로 EV 로블록스 맵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캠핑장을 꾸미시면은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상품도 진짜 푸짐한데 캠핑장 꾸며서 인스타에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세한 거는 이 오른쪽 하단에 이벤트 탭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지님 니로 EV와 함께 힐링 좀 됐나요? 완전 힐링 됐어요. 지금 주위 한번 싹 돌아봐도 완전 힐링이야. 그치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쭈!